오전 11시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장승단 대소장에서 주최하는 고 백선엽 장군 일주기 추도식이 있을 거예요.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주최하는 또 고 백선엽 장군 일주기 추도식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근데 또 특이한 것은 같은 시간에 저 멀리 보이는 고 최영섭 해군 대령님의 안장식이 같은 시간에 지금 국립대전현충원 다른 묘역에서 지금 거행되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저 천막이 바수동이 보이는데요. 지금 현재 고 최영섭 대령의 안장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특이한 날입니다. 두 분 다 백선엽 장군 잘 아시는 것 같이 6.25전쟁 용의였고 고 최영섭 대령도 해군 대령도 또 6.25전쟁 용의입니다. 두 분의 6.25전쟁 용의 한 분은 일주기 추도식 한 분은 오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지금 동시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조금 전까지 행사 전까지 소나기가 내렸는데 지금은 그것도 신기하게도 행사 막 시작 직전에 비가 그쳤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전쟁 용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한 그 기상이라고 보입니다.